쿨쿨해진 아내의 마음을 완성된 곡으로 풀어주려는 창희 씨. 그런데 아내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어지러운 건데 일어날 수 있을까? 항상 화를 안으로만 삭히는 아내에게 쉬이 찾아오는 어지러움. 부항 또 줘? 아니 그 정도 시간 없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인기척도 안 내는 아내가 이러고 있을 줄 창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항상 안마로 피로를 풀어주는 창희 씨. 같이 뭐 곡 만들고 하다 보면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음에도 본인을 위한 것이기에 미안한 마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내는 또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하루 두 번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끝나야 오잖아요, 학원에. 그러니까 오후 출근해요, 오후에. 그 사이 창희 씨는 주방에서 요리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바로 딸이 좋아하는 특선 요리인 오므라이스. 노릇노릇 곱게 부쳐낸 계란하며 다섯 곳이 뒤집어 담아내는 폼이 나름 정성스럽기까지 한데요. 자, 이거 엄마 거. 언제 들어와 먹을지도 모를 아내 식사를 차린 겁니다. 낮에 아내 마음을 힘들게 한 게 내심 미안했던 건지 나가기 전 편지에 그 마음을 남겨놓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며 만든 한 끼의 정성과 편지의 진심이 아내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나선 그가 급히 찾은 곳은 작은 구멍가게. 여보, 요건 얼마예요? 비타민 음료 한 박스를 사들고 나서는데 수고하세요. 창희 씨에겐 이러한 행동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방송국에 음료수라도 하나씩 놔드리고 얼굴도 당 찍어야죠. 처음엔 문턱 넘기가 쉽지 않았던 방송국이지만 지금은 인사 한마디씩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음료수 한 병씩 좀 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네.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는 무명 연예인들 속에서 이창희를 기억하게 하기까지 그 노력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이고, 적당히 시원하게. 노래 다 해왔어요. 아, 사람이 좋다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노래까지 외웠다니 성공적인데요. 평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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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방송국 들어가면 누가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으셨었는데 다들 이제는 이렇게 이제 반겨주고 하세요. 예.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유채영 어디 있어? 나리가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일하러 갔어? 만약에 공연 또 있나 보지? 아내를 위한 식탁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야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거 편지 써봤어. 편지 떠났다 아빠가. 진짜? 응. 남편이 남긴 몇 글자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내. 이렇다 할 반찬 하나 해주지 못하는 아내인데 그런 아내를 위해 차려놓은 남편의 마음이 왜 이리도 가슴에 메이는지. 밥 한 술이 쉽게 떠지질 않습니다. 이걸 해놓고 또 일을 나갔을 남편을 생각하니 식어버린 밥 한 술에 눈물이 울컥합니다.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이 길 위의 서러움을 딸에게만큼은 내색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새벽, 그녀 혼자 깨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건네준 편지들을 꺼내보는데 사랑하는 자기야 힘들지? 미안해 자기를 힘들게 해서. 맨날 미안하게 했네요 저한테는 유정희 씨가. 본인도 일하러 가면서도 그렇게 항상 미안해 했네요. 다 편지마다 다 그렇게 구구절절히 미안했네요. 하루하루 달리기에 급급했던 세월을 남편이 남겨준 편지로 되새겨보는 아내. 그 안엔 항상 미안해하던 창희 씨의 마음이 가득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내에겐 대수롭지 않은 게 남편 창희 씨에겐 큰 미안함으로 남았습니다. 가족 나들이가 있는 날, 경남 진주의 명승지인 진주섬을 찾았습니다. 사실 가족 나들이를 위한 외출이라기보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촉성무라는 거. 그래. 그거가 중요한 거지. 촉성무에 와서 찍는다는 거. 이걸로 멋진 논술 자료를 만들어 보겠어. 오케이. 지연아, 지연아 찍는다. 아내의 논술 자료를 핑계 삼아 겸사겸사 나들이를 하는 창희 씨네. 의암이 저게 의암이라는 거야? 저게? 근데 어떻게 저기까지는 건너갔을까? 걷기 위해 외장을 의암으로 유인하여 이 바위에서 송곳하였다. 아, 이거 나팔꽃 맞지? 딸에겐 오랜만에 외출. 나팔꽃? 빨리 저쪽으로. 그리고 창희 씨에겐 자체 화보 촬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멋지죠? 아빠 진짜 잘 그려. 언니들 화가야. 화가 언니들이다. 진짜? 우리 아빠는 가수인데. 응? 아빠 가수야? 응. 오, 좋겠다. 왜 가수라는 거 알려주면 안 돼? 딸의 이런 돌발 행동에 머쓱해지는 창희 씨. 스케치하신다, 스케치. 아빠는 가수라는 거 왜 안 알려줘?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 사실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딸은 이런 아빠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많이 알려지지도 못했고 좀 더 아무래도 이제 노래가 좀 더 알려져야. 그래야 좀 떳떳하게. 이럴 때면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더해지는 창희 씨입니다. 노래 홍보를 시작하면서 접은 밤무대를 웬일로 찾았는데요. 바로 한 가수 선배의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반가운 손님들이 창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팬분들이 많이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바로 팬카페 회원들이 어떻게 공연 스케줄을 알고 찾아온 겁니다. 적은 수의 팬들이지만 이창희 씨에겐 오랜 세월 힘들 때 위로가 돼주었던 고마운 분들. 이럴 때면 창희 씨도 깜짝 선물을 받은 심정입니다. 팬클럽 정기 모임이에요? 아니요, 정기 모임은 아니고요. 그냥 뭐 번개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연을 하니까 이제 공연 보러들 오신 거예요. 그냥 몇몇 분들이 소식을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희입니다. 한 가수의 열정에 눈맞춤을 해주는 관객이 감사하기만 한 창희 씨. 그 중에서도 일편단심을 표하는 열혈 팬 딸이 아빠에게 뭔가를 전하려 다가갑니다.
바로 땀 흘리는 아빠를 위해 직접 만든 물휴지. 아빠는 딸에게 영원한 우상입니다. 하나, 둘, 셋. 공연이 끝나고 추억에 남을 기념 사진을 찍는데요. 빨리 오세요. 같이 찍자고? 아니 내 휴대폰 어떻게 가져? 같이 찍어. 그런데 딸이 속상해합니다. 채연아, 너 왜 끼죠? 채연아. 커피 어디 갔어? 그런 걸 갖고 그래. 참. 아빠가 라고만 사진 찍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섭섭해서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네 재현아. 뒤풀이까지 가서도 풀리지 않는 딸. 아빠는 가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니까 팬들 앞에서는 재현이가 아빠를 응? 저기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나중에 아빠가 할아버지 됐을 때 나를 잊고 사람도 많고 재현이가 더 심하게 두 점 부리는데 이제는 큰일이네.